좋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2030년에 리얼타임 델파이를 통해 가지고 리얼타임 델파이도 미래 예측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미래 예측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1위 적시학습이다. 앞으로 10년 전에 교과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배울 필요 없어요. 그죠? 배울 필요 없고 반드시 바로 직전에 어디에 포탈에 들어가서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져와서 가르칠 것이다. 평생 교육으로 간다. 앞으로 전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죠. 이거 핸드폰 모델이 얼마나 바꿔요, 그죠? 지금 제가 그냥 얼마 전에 2개월 전에 샀는데 또 그냥 뭐 4가 나왔다 그러고 그래요, 그죠? 아이고. 아무튼 개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질, 영양 공급이 나와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인공해마, 기억의 용량을 증강시키는 이런 물질을 먹으면 바나나 하나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IQ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 생물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안 그려요, 자기가. 몰라요. 시뮬레이션. 저처럼 그림을 보여주거나, PPT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실제 그림들을, 실제 동영상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죠. 웹은, 지금 웹 3.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때쯤 되면, 2030, 웹 17.0이 된다. 얼마나 많이 발달하겠어요, 그죠? 전부 네트워크 되어서 우리가 24시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24시간 어디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고 있죠. 트위터 보면 제가 지금 트위터 열심히 해가지고 팔로워가 5천 명 정도 돼요. 예, 제 글을 읽는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된다라고 보면 그런 사람에게 나의 지식을 넓힐 수가 있죠. 미래에 관한 정보를 제가 그쪽으로 계속 퍼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웹이 17.0이 되면 교사가 따로 땡 하고 9시에 수업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밤새도록 아무 때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아무 트위터나 아니면 플러터나 블라퍼나 이런 게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트위터 다음에 두 개, 세 개가 더 나왔어요. 인공지능 발달도 있다. 이게 지금 과학 교육 포탈입니다. 캘리포니아에게 테드칸이라는 박사가 주정부에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교과서를 없앴어요. 과학 교과서. 과학 교과서가 가장 많이 틀린다. 홈피에 들어가라. 이거 어제 지식, 아까 지식, 여기 전부 다 들어가서 전부 링크를 해놓은 겁니다. 아바타, 아시죠? 아바타가 살고 있는 곳, 지금 뭐 거의 4천만 명이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한국 인구만큼 들어가서 살고 있는, 이게 미래의 국가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미래의 가상 국가. 뭔지 알아요? 세컨 라이프라는 거예요. 세컨 라이프. 세컨 라이프 들어봤죠? 세컨라이프.com에 들어가면 공부를 여기 안에서 하는 거예요.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전부 공짜로 공부를 할수 있어요. 세컨 라이프에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글도 올리고 기록도 올리고 뭐 파워포인트나 도큐먼트 이런 것들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기로 공부한다, 그죠? 전부 기기로 연결되어서 무슨 기기로 어떻게 받아서 공부할지 모른다. 그래서 anyone, 누구든지 공부해요, 이제. 그죠? 80세 된 노인도 공부하죠, 여기 보세요. anywhere, 아무 데서나 공부합니다. 어디 가서 전부 공부를 한다. any device, device는 무슨 기기로 공부하는지 몰라, 그죠? 이렇게 뭐 전부 다양한 기기를 받아서, 칩으로 받아서, 트위터로 받아서, 아니면 여러 가지를 받아서 공부한다. any contents입니다, any contents. 교과서가 사라지고 특히 어디서 하는 이야기냐면 말레이시아에는 지금 교육 개혁안이 4년 후에 실시가 돼요.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수학 선생, 물리 선생, 뭐 생물 선생이 사라지고 교사가 무슨 교사로 발령을 받느냐면 문제 해결 교사, 프라블럼 솔빙 교사예요.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크리에이티브 씽킹 또는 분석적 사고, 뭐 애널리티컬 씽킹, 프라블럼 솔빙에다가 그다음 또 팀워크라든가 리더십 교사가 나갑니다. 교사 자체가 달라져요. 이뭐 완전하게 바뀌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리고 미래 예측 교사는 반드시 들어가요. 7000년 농경 시대에 미래 예측할 필요가 없었어요. 똑같았어. 200년 산업 시대에 똑같았어요, 사실. 뭐 크게 증기기관차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그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앞으로 미래 예측 선생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가상현실로 뭐 세컨라이프에서 아이들이 날아다니는 거, 이게 지금 아바타 세상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런 홈피에 들어가면 아바타가 가리킵니다. 가상현실이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홈피, 화보, 뭐 이런 거 클럽 펭귄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온 것들이에요. 여기 전부 교육 사이트들입니다. 교육 사이트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이런 것들로 핸드폰 교육 M러닝이라 그래요. E-러닝 들어봤죠? M-러닝, 모바일 러닝이에요. M-러닝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칠판의 협업을, 칠판은 옛날에는 까만 칠판, 그죠? 흑판이었는데 전부 다 화이트보드라 그래요. 백판. 이게 PPT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전부 같이 협업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지금 이거 수업하는 거예요. 자, 수업을 시작합시다 하면은 애들이 핸드폰을 자꾸 내요. 선생님이 여기서 트위터 나무로 문제를 내요. 그러면은 얘들이 1번 딱 찍으면 아 1번 정답이 25명이 나왔어. 선생님이 핸드폰 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수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세상이 바뀌어서 페이스북 알죠? 페이스북이 지금 5억 명이 들어간다. 뭐 페이스북으로도 가르치고 이미 교육 프로그램이 페이스북에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트위터 다음에 플러터라고, 플러터 새가 푸덕거리다 플러터가 나와가지고 트위터는 140자, 트위터는 140자 쓰는 거예요, 그죠? 짧게 쓰는 겁니다. 요것은 10자 쓰는 거예요. 10자. 10자 써가지고 거기에다 동영상 붙여가지고 보내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고 영상 보고 느껴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미래입니다. 이게 보면은 옛날에는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책을 5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책을 한 권을 아니면 10권을 냈죠. 오랫동안 기다렸다 책이 한 권 나오면 요즘에는 점점 더 빨리,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홈피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 그죠 새로운 글을 올렸다가 그것이 블로그로 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씩 더 자주 조그만 글을 올렸다가 트위터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주 짧은 140자 글자를 하루에 수천 번을 날리는 거죠. 그러면 미래 흐름이 어떻게 돼요? 그거보다 더 작게, 점점 더 작게, 더 많이, 더 자주 정보를 날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플러트입니다. 플러트는 뭐 동영상 수시로 날리는 거예요. 1초에 서너 번씩 날리는 거예요. 정보가 엄청난 많은 정보가 지금 우리 손으로 들어오고 있다. 요게 UN 미래 포럼에서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이 40가지가 있다. 여기 보면 39, 40이죠. 40가지 미래 예측 하는 방법들 저희가 많은 사람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미래학자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제가 미래를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그죠?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지금 6년 전에 구글이 6년 전에 MS가 피크를 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크 치고는 내려간다는 거죠. 1년 전에 구글도 피크를 쳤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